안녕하세요. 저는 춤출 때만은 괴물로 돌변하는 빡센 여자 크럼퍼 예주입니다. 와, 크럼프. 정형돈 씨에게 닮았다는 연예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나 봐요. 예주의 학생인가요? 저 여기서 보면 약간 우리 박나래 형 닮았는데. 그 개그우먼 박나래 씨 닮았다고 많이 들어요. 닮은 것 같아요. 진짜 보면 볼수록 나래 닮았어. 어 되게 놀라워. 크럼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2년. 2년? 트럼프는? 트럼프는 모르나? 트럼프라는 장르를 추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? 본인마다 각자 가진 에너지가 다 있잖아요. 예. 저한테는 크럼프가 제가 가진 에너지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르고 감정을 네. 제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. 크럼프를 합니다. 아, 진짜 말할 때도 이 팔 네. 앵글이 크럼프를 맞아. 하는 앵글이에요. 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가지고 자 그럼 매워 몸 푸시고 우리 주희 양이 준비하신 무대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많이 푼 것 같아 크럼프가. 오. 멋있다. 어, 목걸이를. 오. 그럼 뭐지? 요즘 크럼프 하면 얼마 없으니까 또. 그냥 뭔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. 오늘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댄싱 큐! 어, 왕관, 왕관 썼어. 슬로 같아. 오. 아, 마지막까지. 쥐 키워스. 사람들 호응 유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. 에너지가 그냥 뿜뿜이에요. 뿜뿜이고 이게 그냥 이게 오르는 느낌이어서 진짜 보는 내내 속이 시원했어요. 짱. 어, 쥐 양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됐어요? 원래 처음에 락킹을 했었는데 이게 크럼프를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락 잡을 때 이렇게 딱 잠그듯이 크럼프 할 때는 그걸 막 뿜어낼 수 있으니까 어, 내 거다 이거 내 춤이다. 그래서 딱 알맞아서. 아니 근데 그 왜 이게 동작 이름이 있나요? 해서 이렇게 뿌려빠빠 이렇게 터는 거 있잖아요. 그 동작에서 진짜 박나래 누나 보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분도 이렇게 좀 잘 추시거든요. 아주 춤은 훨씬 잘 추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난 진짜 뭐 했냐 10대 때. 뭐 하나라도 배워놓지도 않고. 10대들의 점수 공개해주세요. 제 스타일의 크럼프를 보여드리도록 되게 노력한 것 같아요. 제발 코트라인 안에만 나왔으면 좋겠다. 오, 60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희야,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네. 고생했어요.